그러니까 참나를 모르는 분이 지도하면 좋은 의도로 열정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알아야 뭘 알게 해주죠. 그분들의 선문답풀이 읽으면 진짜 참나를 도저히 알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보니마 못한 글들을 쓰세요. 그게 제일 안타깝고 고생하셔서 선 자체를 다 죽여버려요. 아무도 견성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서 다니십니다.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정말 쉬운 거고 선은 일상의 것이고 지금 저를 보고 계신 여러분의 참나에 대한 소식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내면의 참나를 바로 알게 도와드리려는 어떤 간절한 도구예요. 선문답이라는 것은. 그리고 선이라는 건 바로 만나게 해드리는 게 선입니다. 만나면 끝이에요. 그냥 그 참나를 만나는 거. 그 선이라는 건 그거죠. 뭐 참나를 만나서 참나와 하나 되는. 물론 그 하나됨의 깊이라는 건또 오묘합니다. 살면서 계속 또그 실력을 늘려가셔야 되지만 선이라는 건 결국 그 참나와의 만남이거든요. 참나랑 만나지 못하고는 선이라고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본적인 변화는 안 일어나요. 에고를 치장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에고를 초월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다 아시죠? 사실 자기가 에고를 치장하고 있는지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한다고 하면서 에고를 치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에고를 초월해서 에고의 근원을 시공을 초월한 근원을 만나서 그 근원과 함께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거는 정말 실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아무리 멋있게 한다고 해서 그런 실존적 체험을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도우려고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사람들이 그 설명을 들으면 에고 노름에 빠지니까 에고가 말도 못 붙이게 하려고 해서 나온 고안된 게 도구가 선인데 그 선을 엉망으로 풀어버리면 이제 진짜 그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라리 논리적인 말은 에고를 자명하게라도 하지 논리적 풀이도 아니고 논리를 초월하게 하려고 도와주려다가 망가지면 최선의 것이 망가지면 최악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게 되는 게 아니라 최악이 돼요. 그래서 선문답을 가지고 장난을 해버리면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논리도 파괴되고 상식도 파괴되고 참나도 못 만나게 돼요. 이렇게 일생을 허비해버리면요. 제일 안타까운 상황. 차라리 자명한 글을 열심히 읽는 게 차라리 여러분 내면에 있는 양심이 더 개발될 수 있어요. 육바라밀이 더 개발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는 영성이 더 개발될 수 있는데, 죽도밥도 아닌 거를 언어도단이다. 이건 원래 모순이라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믿어라. 하는 식으로 가버리면, 참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학당에 오셨으면, 일단은 복이 있으신 거예요. 엄한 소리 덜 들으셔도 되고, 이상한 말덜 들으셔도 되고, 바로 참나 만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만났는지 저희가 또, 확인해드리잖아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너무 오래 고민하고 계시면 안 돼요. 체험해야 될거 빨리 체험하셔야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참나를 만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도 참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러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지금 바로 만나시면 되죠. 그러니까 만나야 될 일은 빨리 만나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만나는 걸 도우려고 수많은 방편들이 나왔던 건데, 방편들이 왜곡되면 이제 더 어려워집니다. 차라리 자명한 얘기가 나아요. 근데 선이라는 게 자명하게 풀기가 어렵죠. 불처는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뭐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 그냥 죽어라고 수행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뭐, 이 우주의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 얘기는 에고를 치장하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나를 만나게는 못 해줍니다. 그런 설명으로. 그쵸?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고 있어요, 서로. 실없이. 대화의 목적이 있어야죠.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 불성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죠. 그걸 못 알아내시면 그 대화는 소통이 실패한 거죠. 대화가 실패한 거고. 여러분이 참나를 아셔야 그 대화가 이제 살아있는 대화. 1000년 전, 2000년 전의 대화도 내 가슴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 그 감동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아, 그분들도 이거 느꼈구나. 이건 우리가 하기 나름이지. 잘 소화를 잘 해내셔야. 아까 판치 생모도 절대 선은
가서 졸라 수행 더 해봐. 그럼 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여기서 참나를 지적해 주는 게 모든 선문답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만 잊지 마세요. 그 대화를 속에서 난 어떻게 참나를 만날 건가만 고민하세요. 바로. 왜? 이 달마가 왜 여러분 불교에서 이책좀 읽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 전에 달마가 왜 중국에서 달마가 뭐죠? 달마가 이렇게 뭐 동쪽으로 온 까닭은 뭐 이런 게 되게 다 들어보셨죠? 왜 불교 아니더라도 그왜 이렇게 달마가 동쪽으로 왜 왔는지가 왜 화두가 될까요? 서로 질문이 되고 그게 왜 도의 이야기가 될까요? 중국이 그 전에 선을 안한 것도 아니고 다 잘했어요 했는데 인도에서 아주 최신의 따끈따끈한 선을 달마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최상승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화두선이냐? 아니에요. 달마는 화두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화두는 육조회능도 화두 아니에요. 나중에 대해종고 스님이 개발한 겁니다. 송나라 때. 이땐 당나라 때고, 아, 이제 양무제 들어왔을 때는 그 이전이고, 당나라 때 히트 쳤던 우리가 아는 수많은 선문답은 다 당나라 때예요, 주로. 그때 이 최상승선을 가지고 노는데 이게 반조선이라고 불러야 맞아요. 글씨가 안 써지죠. 반조선. 곧장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선이에요. 화두선도 방편이고. 나중에 당나라 때그 선문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는 그냥 서로서로 니거 돌아봐 이거예요. 니거 돌아봐. 거기 있지? 있어요. 이렇게 대화하고 놀았던 거예요. 송나라 때 오니까 감이 더 떨어진 거예요. 고수들이 좀 사라지니까 감이 떨어지니까 그때 이야기를 기록해가지고 화두라고 해가지고 그걸 읽어가면서 현장에서 보지를 못하니까 당나라 때 누구 고승은 이렇게 질문했고 이렇게 대답했다더라. 왜 그랬을까 하고 들어가는 식의 화두선이 개발된 거예요. 원래는 반조선이 최상승선입니다. 화두선도 최상승이 될수 있어요. 근데 화두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화두를 통해서 곧장 너를 지금 만나봐. 화두선이 최상승선이 되려면 이겁니다. 부처는 뭡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참나가 뭡니까? 우리식으로 참나가 뭡니까? 그럼 제가 뜰 앞에 잣나무였을 때 여러분이 바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그거요. 이거요. 이런 식 대화로 원래 진행돼요. 모든 선문답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선 대화가 실패한 거죠. 근데 이제 집에 가서 가만히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고 하다가 아 하면 또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의 수련법이 된 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해 못하는 양반이 현장에서 나중에 돌아보는 그게 이제 화두선의 기원이 됐겠죠. 선생님의 그 답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터졌으니까. 그런데 원래 화두건 그 무슨 선문답이건 실제로는 현장에서 바로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생각해봐. 이런 거는 일단 이 현장에서 대화가 실패했을 때 다음 차선책이지 최선책은 무조건 현장에서 느낌 전수입니다. 그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전수되는지. 이게 왜 마음에서 마음이냐? 제가 느끼는 그 필링을 여러분도 느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못 느끼면 이제 대화가 실패한 거예요. 원래 선문답은 바로 현장에서 서로 점검해 주는 거예요. 마음. 그 미묘한 느낌을. 형이상학적 우리 그림 있죠? 이 에고 노름이 아니라 이 형이상학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 에고가 정확한 느낌을 갖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되니까 일반적 대화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논리적인 대화로 접근을 해도 이 에고가 여기 모르면 참나 모르면서도 논리적으로 자기가 이해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상상 임신을 해버려요. 진짜가 아닌데. 그러니까 감히 그런 말못 붙게 언어가 붙기 힘든 그런 언어로 서로 느낌을 주고받는 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뭐 여기 오셔서 부처가 뭡니까라고 이제 안 묻죠. 그 당나라 때나 그렇게 물었지. 요즘 그렇게 누가 물어요? 부처가 뭡니까? 참나가 뭡니까? 내 안에 참나가 뭡니까? 그러니까 막연히 부처가 뭡니까 물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나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보여줘 보세요. 이거를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 뭡니까? 달마가 이거 전해주려고 왔는데 달마가 그 전해준 최상승선이 뭡니까? 더 나아가서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 뭡니까는요. 지금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데 달마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 소리에. 달마가 동쪽으로 왜 왔습니까? 그걸 알고 싶었던 게 아니고
달마가 어떤 사정으로 오게 됐는지 그게 아니고요. 달마가 와서 직지인심 곧장 네 마음만 바라봐라 견성성불 거기 견성할 수 있다. 그거를 나는 왜 못 느낍니까? 지금 나한테 느끼게 그런 체험이 오게 해주세요라는 얘기죠. 그럼 바로 오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차나 한잔 하고 와라. 요게 답인 거예요. 답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저한테 와서 참나 참나를 만나고 싶어요.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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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참나를 주세요. 저기 정수기 있으니까 냉수는 한잔 마십시오. 거기서 차나 마시라는 거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차나 마시고 정신 차리시오. 냉수나 한잔 하시고 정신 차리세요 할 때 그때 참나 참나 하던 게 딱 잠깐 멈추면 그게 부처인 거예요. 그걸 전달해 주고 싶어요. 진짜 그럼 가지고 저 냉수 먹고 왔는데요. 다시 참나 참나 이러면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에고가 놓은 거지 참나를 만나게 해주려는 대화는 실패한 거예요. 지금 한창 막 참나를 만나야겠다고 견성해야 됐다고 마음이 붕 떠 있는 거를 냉수로 쫙 가라앉혔을 때 그때 그 할 말 없는 그 상태 그거라는 그냥 우리 본연의 상태예요. 편안하실 때 있죠. 지금 걱정 없고 편안하시죠. 학당 오셔 잠시 이제 뭐 좀 애도 떼놓고 오고 뭐 다 집 걱정은 다 놓고 여기 오셔서 잠깐 근심 걱정 모든 스펙을 버리고 홀로 나의 본래 모습과 조우할 때, 만날 때, 그때가 참나 만날 때, 참나가 뭐 별거겠어요. 여러분인데, 여러분의 본 모습인데 참나는. 그런데 그냥 본 모습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시공 안에서 살아가니까 여러분의 모든 존재가 시공 안의 존재 같은데 아니에요. 뿌리는 시공 밖에 있어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에서 못 벗어나고 살죠. 시간에 꽉 짜여져 그 제약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엄밀히 들여다보면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 미래가 없으면 현재도 없는 겁니다. 과거 미래의 중간으로서 현재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몰라 해버리고 나면 지금 이 순간만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과거니 미래니 현재니라는 걔들은 함께 나타났다 함께 사라져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이 어떤 기반이 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순간이라는 걸 체험해 보시면 나라는 존재는 매 순간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 어떻게 보면 순간인데 과거, 미래가 없으니까 영원인 그 자리에 뿌리를 받고 과거, 현재, 미래에서 놀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 추적에 들어가면요. 공간도 내 앞뒤로 다 있는 것 같죠. 오로지 나로만 존재해 보세요. 참나 상태에서는 앞뒤 좌우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통으로 그냥 나지. 근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앞이 나타나면 뒤가 나타나고 옆이 나타나.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시간, 공간 이런 이원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아주 그 영원한 것 같지만 이게 존재하려면 시간도 공간도 이원성 없는 자리가 있어야 이게 굴러가더라는 거죠. 이걸 깨달은 양반들이 예전에 이제 처음으로 선을 하신 분들이죠. 정확하게 참나를 보신 거죠. 지금 내가 남하고 울고 웃고 다 떠들고 시공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걸 초월해서 알아차리고 있는 나의 근원적인 본래 정신이 있구나. 그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요 안에서 시간도 느끼고 공간도 느끼고 나와 남도 느끼는구나. 이걸 자각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남하고 놀고 별짓 다 해도 선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더 또렷해지는 것뿐이고 이렇게 살아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간다고 해서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 또렷이 느껴져요. 알고 나면 또렷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 해가지고 시공을 초월한 체험을 자꾸 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에고의 세계에 너무 빠져 계시니까 벗어나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에고의 세계 속에서 이 자리가 나의 뿌리 자리라는 걸 계속 느낄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때 여러분이 확철대오 했네 하는 거예요. 참나에 안주했네. 이제 참나에 들어앉았네 하는 소리는요. 이 자리가 내 안에 있어서 안 떠나고 오히려 이게 중심이 돼서 내가 사실은 밖에 나와서 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이 정도로 주객이 전도되면 참나에 안주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에고가 참나를 한 번씩 간헐적으로 체험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것도 신기하죠. 그것만 해도 이제 우리 학당에 오시면 구급부터 참나 체험은 가능합니다만 참나를 이해하면서 체험하기가
이제 한 8급, 7급. 조금씩 더 참나 안에 들어앉기 하다가 이제 아주 영주권 나오는 게 들어앉아 버리는 게 이게 주객이 바뀌는 게 1급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참나가 있다 없다를 말할 그게 없어져요. 이게 내가 지금 시공 안에서 나와 남이 나뉘어서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게 이 지금 참나의 뿌리를 받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너무 자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 정도 되시면 절에서 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확철대오 했다고 하는 거. 일 마쳤다 그럽니다.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일 하나 마친 겁니다. 이제 뭐가 남았어요? 참나와 함께 살아가기, 보살이 되기가 남아 있어요. 진정한 보살이 되기. 하지만 많은 지금 우리나라 선불교의 그 이 수행자들은 저 견성 자체도 뭐 평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보살 되는 건 꿈도 못 꿔요. 그냥 참나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고 참나를 향해 40년, 50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문답은 기가 막히지. 옛날 선문답들 그냥 그 자리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참나 있는데 왜 못 알아봐? 참나가 뭡니까? 참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참나는 똥막대기야를 우리식으로 풀면 참나 가르쳐주세요. 참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소리만 집어치우면 너 바로 견성이야. 참나를 바라지 말아봐. 참나를 찾지 말아보세요. 참나를 보고 싶어 하지도 말아보세요. 그냥 진짜로. 어떤 근심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게 원래는 안 돼. 뭐 내가 나를 못 찾을 수도 없고 내가 나를 잃어버릴 수도 없죠. 근데 내가 나를 못 찾아서 그렇게 전전긍긍 하실 필요가 없죠. 너 거기 있지? 다 알아 하고 그냥 찾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그 상태가 또 참나 상태입니다. 신기하게. 그러니까 참나는 똥막대기야. 똥 묻은 막대기야. 똥막대기가 뭔지 아세요? 저희도 예전에 계룡산에 있을 때 그랬었는데 똥 누고 막대기로 좀 저어야 돼요. 그게 똥막대기입니다. 똥 넣었으면 예전에는 저어야 돼요. 옆에 막대기 하나 딱 놔둬. 근데 그런 똥 묻은 막대기를 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죠. 부처가 되고 싶어요. 야, 똥막대기 빨리 버려. 그런 걸 왜 들고 있어? 부처라는 걸 왜 들고 있어? 이거예요. 근데 이걸 또 어디 또 선 연구 좀 한 분들 책 사보면 아마 그러실 겁니다. 똥 묻은 막대기조차 불성이 들어있느니라 해서. 그럼 똥 묻은 막대기 하나 갖다 놓고 명상을 해보시죠. 보면서 심지어 여기에도 불성이 있구나. 그게 에고 노름이 되지. 에고가 계속 논리만 늘을지 참나를 어떻게 만나요? 그런 말을 듣고 참나 바로 만나게 하려면요. 그러려고 나온 말인데 애초에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참나를 만나고 싶어요. 그 참나를 만나고 싶다, 부처가 되고 싶다, 견성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실 때마다 그게 똥막대기라는 걸 딱 명심하시고 몰라 해버리세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있으세요. 그 상태가 참나 상태.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 참나 상태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견성하고 싶다고요? 참나 상태가 아니라 에고가 더 치성해 있는 상태예요. 탐진치가 더 치성해 있어요. 부처나 견성을 탐내시고 그게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분노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시야가 좁아져서 어리석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탐진치를 몰록 놔버려야죠. 몰라 해버리면 그 모든 게 똥막대기하고 딱 놔버리시고 정신만 바짝 차리고 계시면 어떤 것도 부족한 게 없고 예. 시간 공간도 그냥 알아차릴 뿐인 그 자리가 있어요. 휩쓸리지 않고 알아차리고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고만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 감정, 오감을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로 돌아가서 이 생각, 감정, 오감을 몰라 해버리시고 알아차리는 쪽에만 집중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대상도 없는 알아차림이 흘러요. 난 존재하는데 알아차리고 있는데 생생하게 잡념은 없어요. 그래서 적적성성 그럽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적적생생이에요. 고요하고 고요한데 정신은 생생해요. 이걸 체험하시고 다들 전 세계 모든 성현 철인 보살들이 다 그거 체험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난 애도 다 그 자리 만나고 성령 만났다고. 교회에서 성령 만났다는 분들 다 그 자리 체험한 거예요. 교회 풀어보면 다 그런 얘기 쉽게 잘 하시죠. 아버지가 왜 너는 그렇게 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근데 그 얘기하셨다. 하나님 얘기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들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음성이 어떤 음성이고 서로 만나서 대화하면 음성 다 다를걸요? 나는 한 50대 중후반 목소리였는데 난 60대였는데 좀 이상하죠? 뭐겠어요? 그분들 에고의 소리를 들은 건데 근데 왜 그게 하나님 소리로 들리냐면요. 참나 각성 상태에서 들었기 때문에 자기 에고인데 자기 말 같지 않고 자명했던 거예요. 그 순간 엄청난 확신을 주면서 환희 속에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한 걸로 들으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무방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단 그게 에고가 51% 이상이면 왜곡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느끼는지는 이해하시라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 소리? 그러니까 프로 나와서 뭐 교회 나가서 간증할 때 하는 모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셨어요. 다 그냥 깨어있는 상태의 여러분 생각이에요. 자명하고 확신, 유달리 확신이 강해서 내 생각 같지 않은 그 생각이. 뭐 내가 감히 말 못할 것에 대해서 이건 이거야라고 단언하는 생각. 그게 참나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원래. 그게 성령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성령을 하나의 인격으로 옷을 입히시면 나랑 똑같은 에고로 성령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다양한 그 마음 속에서 참나가 성령이 그렇게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알고 나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조차도 그것 또한 모른다 하고요. 하나님 자리에 딱 던져놓고 몇번더 하시면 더 불순물이 떨어져 나간 정순한 생각이 올라오고 그것마저도 또 양심 분석을 통해 양심 성찰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속뜻이 정확히 담긴 그 목소리인지 하나님 에고의 때가 많이 그래도 묻어서 오염된 생각인지 영적 식별 능력까지 갖추고 보시면요. 하나님의 생각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자명한 성령의 목소리 참나의 목소리요. 조금씩 더 듣게 돼요. 나중에 전문가가 되세요. 영적 식별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그게 홍의각당에서 양심 성찰과 참나 각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예요. 거기에다가 에너지까지 보태면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선명히 판단이 서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선명하게 들려요. 그런데 그런 내 안에서 어떤 자명한 소리가 들린다고 다 하나님 소리인 줄 알고 따라가시면 여러분 거기 에고가 만약에 51% 이상이면 자명함도 있어요. 그런데 에고가 더 승하면 여러분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양심 성찰도 게을리하면서 내 안의 확신만 강조하다 보면요. 또 이게 마구니 노름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목사님이 분명히 하느님이 계시를 해가지고 대형 교회를 지으라고 돈을 빌려서 크게 지었는데 교회가 망해서 이단 교회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단 교회에다 교회 지어서 바친 격이에요. 근데 나 자기는 계시를 받아서 한것 같은데 이분이 멘붕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남이 보면 그렇게 모를 일은 아닌데 본인은 못 받아들이신데 제가 볼 때는 이해해보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에 대한 미묘한 왜곡들이요. 쌓이면 나중에 하나님하고 완전히 척진다니까요.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단계에 가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공부가 잘 되면 날로 날로 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참나라고 부를게요, 여기서. 불교분들은 참나라고 해야 잘 와닿으셔. 불성이나 참나라고. 그 선문답이 결국 똑같아요. 그게 제가 보면 기독교나 똑같은 수행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 사막의 교부들, 예전에 초창기 교회 분들이요. 사막에 가서 똑같이 수행하고 있어요. 나 교회 다닙니다. 안 하면 알 수도 없어요. 무슨 수행하는지. 똑같이 하느님 만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다 하느님한테 맡김. 자기가 따로 바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서 신성이 드러나 버려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 식별 능력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소통하느냐는 또그 사람의 영성 레벨이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이 자리랑 소통한다는 점에서는 다 공통입니다. 그 자리를 못 만나면 에고의 차원이냐, 에고를 초월한 차원이냐는 어느 종교를 가도 분명히 그 구분은 있습니다. 일단 참나를 만나시라. 일단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그거 도와주려고 선불교에서도 수많은 선문답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말장난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만나세요. 지금
본인이 알잖아요. 지금 궁시렁거리고 있으면 아닌 거예요. 에고가 할 말을 잃어야 참나가 선명히 드러나요. 지금 에고가 막 떠들고 있지 않나요? 그 입 좀 다물게 하세요. 그러니까 몰라라고 해버리세요. 에고가 할 말. 그래서 예전에 화두선이 처음 창시됐을 때도 그런 용도로 쓰였어요. 에고를 말을 잃게 하려고. 에고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보세요. 우리 에고의 뿌리는 참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경전이 지나가요. 어디서 들은 수많은 불경과 경전, 참나에 대한 이야기, 뉴에이지에서 말한 참나, 뭐 다 지나갑니다. 그런 말 못하게 하려고 당시 대정고스님이 이 송나라 때 사대부들, 지식인들, 제일 머리 좋은 양반들한테 지도를 했더니, 불법을 지도했더니 한마디만 하면 막 불경을 다 검색해요. 머리가 컴퓨터들이라 쫙 검색했어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제 유교까지 섞어서 이게 공자님이 말씀하신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참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만 넓어 땅에서만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놓은 답이 그거예요. 화두를 들고 와가지고 당나라 때 고승들의 이야기 들고 와서 이건 네가 답 못하겠지. 자, 머리 좋은 사대부들한테 불경 아무리 뒤져봐라 봐라. 불성이 뭡니까 해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다. 답이 뭐냐? 불성 뒤적여봐라. 아니, 불경 다 뒤적여봐라. 불경이 안 나오죠. 뜰 앞에 잣나무가 왜 나와요? 딱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대. 그 머리 좋은 양반들 머리를 멈추게 하려고 고안된 거예요. 화두가. 원래는 바로 참나 만나라고 나왔던 말들이 나중에 머리 복잡한 양반들 머리 멈추게 하려고 등장한 거예요. 딱 멈춰버립니다. 할 말이 없죠. 뜰 앞에 잣나무. 불성이 뭐냐? 삼석은. 딱 할 말이 없어요. 경전을 뒤져봤죠. 어차피 경전에서 삼 다 검색해보고 잣나무 다 검색해본들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쓰신 거예요. 주로. 불성이 있냐 없냐 했더니 없다라고 하셨다. 왜 없다고 했냐? 경전적으로는 있는데 왜 없다고 했느냐? 말문이 막힐 얘기들이죠. 그게 뭡니까? 제발 생각 좀 멈추란 얘기예요. 그럼 저희 학당에 오면 그걸 다 종합해서 뭐라고 해드려요? 여러분 이름을 몰라 해버리세요. 이름만 잠시 모르고 존재해보세요. 이름도 모르는데 뭔 걱정이 있어요? 화두고 나발이고 견성이고 나발이고 다 몰라 하시고 이름도 모르고 한번 존재해보세요. 눈을 뜨건 감건 상관없습니다. 이름 모르고 존재. 걱정 있으세요, 거기? 뭔 걱정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데. 집에 두고 온 애가 생각나나요? 이름도 모르시는 분이. 내 이름도 모르겠고, 가족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다 하고 존재하는 데만 최선을 다해보세요. 존재하는 데만. 존재한다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그 존재가 참나라는, 그리고 이 존재에 집중된 상태가 참나 각성 상태라는, 참나 각성 상태가 사실은 선입니다. 선. 선의 극치입니다. 참나랑 만나고 있으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에고가 더 시끄러울 수도 있고 에고가 조용할 수도 있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각성, 참나 각성 정도는 다양합니다. 에고가 90%고 참나 각성이 10%면 마음이 더 번잡하겠죠. 번잡한 중에도 참나가 있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참나 각성이 51% 이상이면 마음이 한결 고요해 있고 에고는 떠다니는데 별 문제를 안 일으키겠죠. 참나 각성이 100%면요. 우주에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즐기시는 거예요. 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가능해져요. 참나를 알고는. 제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데 아무리 집중해도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자각은 안 사라지죠. 즉 저는 참나 각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심지어 수행 한 번도 안 한 사람들도요. 동물들도요. 참나 각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생을. 여러분 평소에 별 걱정 없을 때 있죠? 그때 참나랑 만나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랬다 언제 알아요? 그 상태가 좋은 상태였다는 게 마음이 심란해진 뒤에 알죠. 좀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리모컨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 지금 아무 일이 없죠. 집에. 약간 밋밋한데 별일 없을 때가요. 사실은 여러분 그 참나를 만나고 있는 상태에 무의식적으로 이게 귀한 줄은요. 이 컵이라도 엎어봐야 알아요. 이 커피라도 한번 확 엎어봐야 난리 납니다. 점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상태에서는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멍때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가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참나를 계속 만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충전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잠잘 때 또 충전해요. 참나를 만나요. 그래서 또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적으로도 만나보시라는 거예요. 선은 의식적으로 만나보시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만남 말고 의식적으로 만나보시면 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